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비올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올. 주가 보면은 지금 상승했다가 좀 위에 상승, 박스권을 지금 현재 이탈하고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9월 3일에 나왔던 이슈죠. 하반기 중국과 북미 시장 견조한 성장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는 제목이네요. 동사는 지난 2024년 3월, 24년, 그러니까 올해 3월, 마이크로니들 RF 중국 허가 획득하며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어 기존 스칼렛 제품뿐만 아니라 실펌 X 두개 모델의 출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올해 중국향 매출액은 약 45억 원을 점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실펌 X 기기 매출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으며, 하반기는 통상적으로 북미 지역의 장비 판매가 집중되는 계절적 성수기에 해당되고 있다. 북미 시장의 견조한 성장과 더불어서 중국과 태국 등 아시아 지역과 더불어서 브라질의 고른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헬스케어 관련된 쪽으로 좀 전반적으로 괜찮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주가의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올 오늘 보시면은 자 5.5% 상승했지만은 자 현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1,500원대에서 대략적으로 9,500원대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500원에서 9,500원대 박스권 구간에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쩌다? 자, 9,500원에서 현재는 9,500원에서 8,000원 구간에서 현재 박스권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이라고 말씀드려 할게요. 자, 아이고, 갑자기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구분하는데, 자,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고점에서 어떻다? 삼산과 삼천을 A 주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산, 삼천.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자, 삼산이라는 거는 고점이 세 번째 고점이 나오고 나서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상단 기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발생될 수 있고, 자, 삼천, 네천점, 한 부분으로 네천점이다. 참고로 삼산과 삼천 같은 경우는 용어를 만든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산 고점에서 쓰리고, 원고 투고 쓰리고, 세 번째 고점을 찍고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상단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발생되고, 저점에서 3중 바닥 이상의 다중 바닥을 형성하면 기술적 반등 구간,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사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올해 4월 1일 날 어떻습니까? 이제, 작년 4월 1일이겠죠? 4월 1일 날, 작년이 아니죠. 올해 맞겠죠? 전반적으로 현재 12,030원에 고가를 찍었습니다. 한번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점을 터치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고점을 터치를 했는데 여기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발생된 겁니다. 이건 기술적 분석입니다.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분석할 때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점을 찍고 돌파를 해야 됐었는데, 하지 못하면서 상당한 기간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비축하는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 11,500원과 자 9,500원대 박스권 상단,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는 9,500원에서 대략적으로 8,000원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원 구간이 온다. 그럼 조금씩 분할을 사시고, 자 9,500원, 9,000원에서 9,500원 온다. 그러면 일부터 정리하셨다가 9,500원은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는다. 그러면 다시 1,150원까지 또 박스권 트레이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은 8,000원에서 9,500원, 박스권 상단은 9,500원에서 11,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건에서 트레이딩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권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5.53% 상승하면서 8,59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는 8,800원, 2차 저항대 9,600원, 3차 저항대 10,000원, 그 위에 11,000원과 11,500원 구간이 됐습니다. 11,5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권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1차 지지대는 8,000원, 2차 지지대 7,500원, 3차 지지대 7,000원, 4차 지지대 6,500원, 그 밑에 6,000원 구간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박스권 트레이딩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는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29만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계속 팔다가 최근에 사면서 순 매도 기저에서 현재 트레이딩 구간으로 전환됐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기관 한달 동안 37만 주를 팔았습니다. 역시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샀다 팔았다 그리고 샀다 팔았다 다시 사면서 현재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순 매수, 보험은 트레이딩, 투신도 트레이딩, 연기금도 트레이딩, 사모펀드도 트레이딩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5.61%입니다.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해서 주가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때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율이 5.61%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최대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최대주주는 왜 보느냐? 자, 책임 경영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동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자, DMS에서 36.7%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돼야만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 36.7% DMS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책임 경영의 반대 개념은 앞에 없을 무자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무책임한 경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책임한 경영의 대표적인 게 뭐냐? 고점, 주가가 쭉쭉쭉 올라왔습니다. 고점에서 최대주 또는 특수관계인들이 거기서 찰신을 해버립니다. 일반 투자처럼, 일반 개인 투자처럼 본인이 트레이딩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점에서 CB나 BW 같은 유상증자, 일반 공모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자 같은 유상증자 빵 때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주가가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죠.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간다. 그래도 계속 그냥 냅두는 겁니다. 왜? 내가 자산을 많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나. 그리고 저점에서 최대주가 지분을 늘립니다. 이게 왜 지분을 늘릴까요? 이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지분을 늘릴까요? 아니죠. 고점에 팔아먹기 위해서 일반 개인 투자 똑같은 겁니다. 일반 개인 투자처럼 저점에 사가지고 고점에 파는 트레이딩, 쉽게 말하면 투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일반 개인 투자처럼 똑같이 않는 경향이라는 거죠. 최대주주면은 경영을 목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일반 투자처럼 샀다 팔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무책임한 경영이 됐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DMS에서 36.7%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지분율에 대해서 모르신 분이 계실까봐 계속 말씀했어요. 가끔 니가 왜 지분율, 최대 지분율 왜 보지? 왜 보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렸다는 점 참고하시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경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420억 원대에서 올해 590억 원대, 내년에 790억 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220억 원대에서 올해 330억 원대, 내년도에 430억 원대 예상되면서 내실도 계속 키워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2분기 작년에 영업이 50억 원대, 3분기 60억 원대, 4분기 50억 원대 영업이 나왔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 60억 원대 나왔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57억 원 대비 올해 2분기 97억 원 잘 나왔죠. 3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64억에서 올해 86억 원, 4분기도 작년에 58억 원에서 올해 99억 원, 1분기 같은 경우도 올해 65억 원에서 내년도 1분기 96억 원이 예상되면서 매 분기별로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1% 이 정도면 무차익경영입니다. 유보율은 93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000%가 조금 안되긴 하지만 부채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재무적으로 튼튼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54.7%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55% 만원어치 물건을 팔잖아요. 5500원이 남는다. 거의 뭐 대동강물을 팔고 있는 봉이 김선달이 생각나죠? 상당히 마진율이 괜찮습니다. 동사에 그러면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 얼마인가, 내년도 예상 EPS가 얼마인가 보도록 할게요. 항상 말씀드린다.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EPS가 370원이고 내년도 예상 EPS가 639원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650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고 자, BPS는 2161원입니다.
650원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보도록 할게요. 자, 650원에 10배면 6,500원입니다. 그럼 현재 구간 어떻습니까? PER 한 13배 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13배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사 마진율, 영업이익률 54.7% 구간이 54.7% 마진율인데 현재 밸류에이션 PER 12배, 13배입니다. 싸다 비싸다? 당연히 싼 겁니다. 이걸 어떤 거에 비교하냐면 우리 코로나 당시에 진단키트주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들이 마진율이 40에서 50%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진율이 40에서 50% 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진단키트주들이 영업이익률 그렇다는 거죠. 동사 영업이익률 54.78% 예상됩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꿀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코로나 진단키트주하고 마진율이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습니다. 네, 똑같다고 치더라도 똑같이 진단키트하고 이 동사하고 마진율이 똑같다 치더라도 그 당시에 코로나19 당시에 팬데믹 당시에 진단키트주들이 밸류에이션이 몇 배였냐면요. PR 100배권이었습니다. 현재 동사 똑같은 마진율이 불구하고 현재 PR 12-13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진율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 진짜 PR 12-13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저평가하고 하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예, 전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바이오주들은 보면 밸류에서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동사는 밸류에서 상당히 싼 편입니다. 주가가 그렇게 저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현재 시장에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시장에서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약간 이 회사를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는 거죠. 이런 좋은 회사가 있어? 라는 개념이란 겁니다. 그렇게 코로나19 당시에 진단 키트하고 똑같은 영업 이익률 그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평가고 하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주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장비 쪽에서 66.1%, 그다음 소모품 쪽에서 30.7%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12전환 했던 게 2021년도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24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됐다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미 연결대상 회사로는 카메라 영상기기 제조하는 자회사가 있네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올 오늘 종가 8,59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8,5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8,6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48.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히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내년도 역시 실적이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마진율이 50%가 넘습니다. 상당히 마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저평가고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하반기 중국과 북미 시장에 대한 견조한 성장 기대감과 더불어서 현재 아시아와 남미 시장까지 성장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8.3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5.1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9,600원, 2차는 11,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8,000원, 2차는 7,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올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